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해봤죠. 예, 숙고하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숙고라는 단어는 질문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많은 질문들 중에서 결국 마지막에 맞닥뜨리는 질문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오늘 현실을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방향성이 설정되고 이 방향성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아주 단순한 방향성일지라도 집을 얻는다든가 시험을 본다든가 직장을 얻는다든가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돈을 모은다든가 시험을 준비하다든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입사원서를 낸다든가 목표가 생기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삶의 한 단편이고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꼭 대답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을 찾으려 하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숙고, 즉 질문 없이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다 보니 우리의 인생을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허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공동체와 개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 공동체와 국가와 개인이 몰락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멸망하는 시대들마다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공동체와 국가와 개인이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여서 멸망한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역할과 그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고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명문 가문에 유력한 집안에 시집 장가 보낼까를 생각한다면 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웃나라인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그 나라의 한 대통령 마르코스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젊은 분들은 그 소식을 모를지라도 우리 70년, 80년대, 90년대 살았던 분들은 엄청난 큰 뉴스로 방영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니 그 나라가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했단 말이죠. 또한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투표에서 뽑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좋은 법을 만들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공동체와 국가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정치인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났고 그들이 감옥에 갔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와 사회는 점점 뒤로 후퇴한 것도 우리는 또한 경험한 사실이죠.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몇 가지 요즘 부각되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를 몇 가지 언급한다면 단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엄청나게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이 왜 무너졌을까요?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교육의 목적은 1차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학교가 학문을 익히고 연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나와서 시집장가 잘 갈까로 변질됐을까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교육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교육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학부모들도 책임이 있지만 상당 부분 교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결코 교사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교사시키고 싶은 마음이 예전에 좀 많이 있었죠. 왜 교사를 시키고 싶으셨습니까? 교사의 목적이 뭘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 목적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사라는 직업이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교사가 되면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보다는 이 직업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것으로 변질되었죠. 그러니 당연히 교육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게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 큰 이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공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가의 산업이 상당히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얄팍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의 주 목적은 뭘까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이죠. 응급실을 뺑뺑뺑 돌다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기피과들이 많아지고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 의사는 안정된 직업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시집장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적이 사라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직군들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찰의 존재 목적은 치안 유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치안을 위하여서 경찰이 됩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을 위하여 좋은 신랑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 그 직종을 선택하나요? 우리가요 이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다 혈안이 되어서 그 목적은 상실되어지고 이 사회는 점점 몰락해가는 것을 우리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목회자는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왜 목회를 해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 인도하기까지 잘 돌보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교회를 통하여서 목회를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현안이 되어 있다면 그 목회자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이미 다녀보신 분들도 있죠. 그런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지 않죠. 당연히 성도들이 떠나죠. 당연히 상처받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제가 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다 느끼는 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질문을 하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 식당을 찾아갔는데 먹기 위해서죠. 그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보는 식당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맛있는 음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두 개의 식당 중에 어느 식당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무리 비즈니스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만 손님을 대할 때 고객을 대할 때 돈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인간으로 대하는가 우리가 느껴요. 돈을 벌 때도 먹고 마시고 돈에 집중하여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짐 콜린스라는 분이 이제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아주 오래된 이제 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하면 조금 더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Good to Great입니다. 그것에서 Great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 콜린스는 포브스에서 선정한 유력한 회사들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데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어떤 회사들은 지속 성장하며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회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회사의 경영의 목표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고 직원들도 잘 살고 고객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이런 기업이 지속 성장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 그 기업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위대한 기업으로 칭찬받는다는 사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친구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인생의 목표가 단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여전히 집착되어 있다면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개인은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 사실이고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한 질문이 떠오르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지난주 신방을 하다가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위해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제에 간다던가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일도 굉장히 소중하고 영광된 일 맞습니다. 뭐 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연말 텔레비전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연예인들이 이 모든 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고백도 듣죠.
또 지금은 텔레비전에서 잘 방영하지 않지만 뭐 미스코리아 대회 같은 데서 1등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런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다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혹은 미스코리아에 진출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것도 영광이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강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주 본론적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이 처지가 각양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라고 물으신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한 기준과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알아야겠죠. 우리는 다 자기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듯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예쁘게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잘못 행하는 경우들도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제사가 이제 지겹다. 너희들의 찬송 소리에 내가 귀를 막고 기도하는 모습에 내가 눈을 가려버렸다. 하나님 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거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먼저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죠. 우리 가운데 아직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복음의 기본 5대 교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내적인 증명과 외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내적인 증명은 성경 자체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무려 14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입니다. 저자가 40명이었고요. 그리고 3개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이들이 각양 그 직종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왕족이었고 어떤 사람은 어부이고 농부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쓰여진 나라도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쓰여지기도 하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에서 로마에서 안디옥에서 각양 그 쓰여진 것도 다양합니다. 이 14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쓰자 논의하거나 토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자체가 서로 서로를 보완해주고 깊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인용하며 충돌하지 않는 신비한 책이 이 성경입니다. 1400년 동안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이 성경은 그 오차율이 0.5% 미만입니다. 이 0.5%도 필사를 하면서 누락되거나 글씨가 몇 가지 틀리는 경우 그리고 전수의 과정 속에서 첨가되거나 삭제되어지는 정도이지 그 기본적인 맥락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성경 그 원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원본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성경과 지금의 성경을 비교했을 때 그 오차율이 0.5%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적인 증거들도 많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 경제, 법, 교육, 학문, 의학, 가정, 종교, 철학 그 모든 부분에 이 성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직한 역사학자는 성경을 빼고는 인류의 역사를 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과 방대함은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도해 주고 있는데요.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타 종교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도대체 몇 점을 맞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라고 해봅시다. 착한 일 도대체 몇 점이면 될까요? 여기에 좀 은혜로운 분들은 60점으로 어떤 분들은 강박하게 99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60점을 해봅시다. 59.5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반올림해서 올려줘야 될까요? 점수는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60년의 삶을 살았을 경우 59년 동안 잘 사다가 마지막 1년째에 열받아가지고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대체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작점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면 착해져요. 양심이 작동하면서 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각자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분들은 먼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지도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갖춰진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11장에 그의 생애를 마감하며 그의 후배들에게 유언처럼 권면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저에게 참 강하게 다가온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의 강함과 용맹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이죠. 강하다는 것은 공격이 들어올 때 방어하는 자세이고 용맹함은 공격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삶의 각 영역으로 들어가 그것을 정복하는 삶을
크리스찬들이 사는 거죠.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여져서 그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능력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를 붙들어주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발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습니까? 사업이 잘 되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업적을 내서 많은 부를 축적해서 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 자기의 욕구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명분 삼아 대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건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일한 기준이고 가장 명확한 기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려 우리의 삶에 큰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한 장을 할 거예요. 낯선 찬양입니다. 잘 안 불러본 새로운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우리 말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릴 거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과 역사와 우리의 현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현안이 된 그 시대와 공동체와 국가와 개인이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향막 없는 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닌가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봅니다. 우린 주님께로 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의 본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하고 역사에 흔적을 남길 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주의 뜻대로 살아 주님께 기쁨 되는 영광 올리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